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영상은 세 번째 280 나이트로드입니다. 템스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행 매획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행 매획템이 아획 200에 매획 100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준수 탯을 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르입니다. 요 마지막 고귀한 EPI의 반지는 시드링을 낄 예정이고요. 놀 5성 임모탈링 두 짝과 22성 마이스터링입니다. 이렇게 하죠. 다음. 성배. 그리고 탈배는 12성이고. 아, 펜던트는 아직 못 맞췄습니다. 현재 펜던트 한 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22성 도우미. 하이네스 어쌔신 보니 20성 얼짱 그다음에 22성 파플라투스 마크 상의를 아직 못 맞췄습니다. 상의를 아직 못 맞춘 상태고요. 그다음에 장갑 신발 하이 템들이 아주 깔끔하죠. 다음에 쉬프 숄더 오션 페어리 하트 쉬프 케이프 다 위점 30에서 33%로 아주 깔끔하게 맞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사냥용 파사부 그리고 몸파 배치 아 몸파 훈장 그리고 옛날 아이템인데 크리스탈 웬투스 배치를 이제 나중에 치료 배치를 갈 예정입니다. 추업이 달려있는 옛날 배치여가지고 그 다음에 쌍레 엠블렘까지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남은 게 시드링 자리가 필요하고요. 시드링 자리, 그 다음에 펜던트 한 짝, 그 다음에 파프라고 페어리 아트는 참고에 있습니다. 루운작하고 나중에 매지컬적 해놓고 파풀 놀고 문장 나중에 하고 그럼 상의 사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펫은 이제 섀도우 육성하면 자석배 3개를 옮겨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없나 보다. 그래서 현재 준수 탯이 36,000 정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심볼 올라가면 이제 4만대 찍히잖아요. 45,000. 어센틱 5만대 찍히고 파풀 써야 되고 이렇게 세 개를 나머지 하면은 한 6만 중반대는 되지 않을까요? 그죠? 특이사항으로는 플러스 10레벨당이 엄청 많아요.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 18, 19, 20, 21, 22, 23, 24, 25개. 랩당 플러스 1이 25개나 되는 나중에 레벨업하면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한게 이제 샘페이급 해야 되고요. 요 정도인가? 또 뭐가 있을까? 아, 현재 템 세트는 이렇게 됩니다. 아이템 가격 대충. 아, 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300억, 300 몇십억인가? 요거는 100억인가 그럴 거고. 150억인가? 잘 기억 안 납니다. 이거 500억인가? 아, 저 기억이 잘안 나요. 이거 400억. 이거 200 언저리. 하이 270억인가? 신발 3, 280억인가? 장갑도 300억인가? 숄더도 한 300억쯤 됐었던 것 같고. 오션이 380억인가? 그랬던 것 같고. 망토 300억. 화사부 기억이 잘안 나고. 우리 요 정도 됩니다. 360억? 350억?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